60호 여성분이 104호로 들어가면 대박입니다. 정말 가장 어색하고 뻘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자, 몇 호로 갈까요? 어? 어디야? 3호? 2호? 1호 쪽으로 가고 싶네요. 3호, 2호, 1호 중에 하나요. 문이 열려있네요. 문이 열려있어요. 그냥 들어와 버렸네요. 어디에요? 2호. 2호야? 그 2호 못 봤어요, 아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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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형 누르신다고 했는데. 아, 진짜요? 네. 아, 그, 앉으세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저한테? 아, 진짜요? 네. 아, 깜짝이야. 자고 있었는데. 아, 진짜 깜짝이야. 지금 머리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천인 좀 눌러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 아니요. 너무 벌컥 열었네. 맥주 드실 거죠? 아, 네. 지금.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먹고 먹는 하루인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102호분. 남자 팔 터지려고 그래요, 지금. 얼굴은 애기인데 몸이 막. 이렇게 딱 빠졌네요. 3분이요. 저 본인이 반하신 것 같아요. 자중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102호분 말이죠. 너무 이 팔을 많이 들어요. 이게 자꾸 근육을 보여주려고 쓸데없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꾸 보여주려고. 제가 이거 전화 받았을 때 네.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몇 번이 왔으면 좋겠냐고. 아, 진짜요? 몇 번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방송 확인하시면 돼요. 아, 왜요? 말해줘요. 궁금해요. 제가 너무 한 번에 말해가지고. 근데 나 아니면 어떡하지? 누가 왔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나요? 저는 10호분이요. 저기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네, 네. 비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좀 다 얘기해놓고 비밀로. 네, 저는 전화 와가지고 뭐지? 몇 번이 마음에 드세요? 이래서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이러고 바로 연락 왔죠. 진짜요? 이러고 바로 연락 왔죠. 아, 완전 좋다.